여자 축구 보는 날입니다. 한화생명 2021 WK리그 4라운드 화천 K스포와 창녕 WFC의 경기를 화천 생활체육공원 주경기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영진입니다. 돈 말씀에 이번 팀 화천 K스포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4-1-4-1 포메이션 강재순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골문에는 정보란 골키퍼, 포팩의 안지혜, 맹다희, 고유진, 최수진. 자 중원에 나츠, 앞선에는 후미나, 이수빈, 이정은, 윤한경 그리고 전방에는 페르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페르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페르 선수가 굉장히 나이가 또 어리더라고요. 그렇죠. 포르투갈 리그에서 이제 아틀레티코 오리엔스라는 팀에서 이적해 왔습니다.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잘하는 모습.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비장함이 남다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음악 자체도 굉장히 또 웅장하게 깔려주면서 선수들이 이제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든 준비가 마쳤습니다. 양 팀의 경기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화천 K스포, 오른쪽에 창녕 WFC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빙글 돌려서 중앙 쪽 페르. 다시 최수진 원터치로 후미나에게. 하지만 패스가 짧았습니다. 페르가 다시 빼냅니다. 후미나 왼발 슛! 네. 막아냈습니다. 최수. 이번에는 후미나 선수가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난 이후에 슈팅 각도까지 잡아냈거든요. 하지만 전영 선수의 활약이 그래 또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진희가 한 번에 안쪽으로 띄웁니다. 자 뒤쪽 왼발 슛! 네.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긴 패스를 통해서 프리킥을 통해서 앞쪽으로 보냈고요. 떨어뜨려준 볼을 그대로 세컨볼을 놓치지 않고 슈팅으로 만들어냈던 창녕인데 확실히 이런 패턴이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또 효과적으로 상대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골물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네. 자 창녕이 끊고 나옵니다. 오른쪽 측면 공략하면서 김진희 빠른 속도 김진희 안쪽까지 좋아요. 반대편 네. 정보란 골키퍼가 잘 막아줬습니다. 확실히 이제 김진희 선수, 광미진 그리고 이성 선수도 있고요. 그렇죠. 역시 화천도 이제 벤치에 좋은 선수들이 네. 왼발슛 높게 떴습니다. 확실히 이런 장면들에서 과감한 슈팅을 보여줄 수 있는 후미나 먼저 잡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었는데 볼이 좀 오래 나갈 기미가 안 보이자 그대로 클리어링 해놓고요. 페르 빠져나갔다. 슈팅! 네. 역급을 때립니다. 페르의 네. 왼발슛. 이번에 조금 타이밍을 잃어버렸던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화천의 역습 과정에서도 화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역습에서는 확실히 속도를 살리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쉬운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어요. 그대로! 천보라! 네. 이번에는 시모자야 선수 프리킥을 준비하는 화천 K스포 최수진 높게 좋아요. 펀칭! 네. 아직 공격은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슛! 헤딩으로 막아줬습니다. 잡았습니다. 칸나 칸나 중앙 쪽 아크 정면까지 나나세의 패스 좋아요. 칸나! 자 칸나! 그대로 자 슈팅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뒤쪽 슛! 네.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칸나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오던 1분이 주어졌습니다. 칸나 크로스 올라왔어요. 네. 정보라 골키퍼가 어렵게 막아냈습니다. 아직 공격권이 있습니다. 그대로 슛! 옆구부를 때립니다. 네, 코너킥 상황에서 굉장히 골문에 바짝 붙이는 킥을 시도했던 칸나 선수거든요. 마지막까지 집중력 보여줬던 화천의 정보람 골키퍼고 그 이후에 칸나 선수의 재차 슈팅까지는 골문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또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던 칸나 선수죠. 여기서 킥이 너무나 날카로웠고요. 정보람 골키퍼 현재 스코어는 0-0 두 팀 모두 득점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한 고민을 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위재은과 최진아가 투입된 양팀의 후반전 창녕 WFC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창녕 WFC 화면 오른쪽에 화천 K스포가 자리합니다. 자 중앙에서 이수빈이 볼을 뺐다. 좋아요. 이렇게 되면 또 한 번의 역습 기회 그리고 최진아가 빠른 속도를 올립니다. 최진아 자 박스 안쪽으로 막아냈어요. 이 공을 몸을 날려서 막아냈습니다. 파괴력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네. 네, 이 장면에서 첫 번째 슈팅 잘 막아냈고 두 번째 슈팅까지 몸을 날려서 막아내는 장면. 아, 맹다희 선수가 그렇죠. 집중력이 너무나 좋았어요. 네, 이 장면에서 맹다희 선수의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던 장면이고 그 이후에 이런 장면이라면 사실 창녕 입장에서는 조금은 어필을 할 만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깨싸움 이겨내고 이수비. 네. 최수 골키퍼가 잡아줬습니다. 굉장히 또 이번에 오른쪽 너무나 잘 봤습니다. 최수진 짧게 그대로 최예슬. 이번에 오른쪽 측면을 정확하게 공략했던 최수진 선수고
뒤쪽으로 동료를 보고 정확한 패스를 또 건네줬거든요. 그 이후에 슈팅까지 굉장히 또 좋았는데 이번에는 또 최예슬 선수가 손끝으로 걷어냅니다. 오늘 양팀 골키퍼 골키퍼 펀칭에서 너무나 결정적인 역할을 그렇죠. 잘해줬습니다. 앞쪽에서 바로 이제 각도가 바뀌는 슈팅이었기 때문에 네, 이소희 한번 안쪽으로 접어넣고 그리고 페르 다시 왼쪽 안지에 패스 연결됐어요. 이소희 짧게 돌면서 남궁예지 슛! 네!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네, 화천이 박스 안쪽에서 볼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좋은 장면을 보여줬는데 창녕 입장에서도 조금 더 빠르게 좀 압박을 해주는 모습이 필요했고요. 일단은 화천이 여기서 슈팅 각도를 계속해서 만들어냈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단은 마지막에 남궁예지 선수의 슈팅은 골문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네. 오늘 일단 이승훈 선수가 또 전방으로 이동하면서 굉장히 또 공격적인 포메이션으로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 화천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높게 올라갔습니다. 뒤쪽 헤딩! 이수빈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코너킥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화천이고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 이수빈 선수 페헤르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 중에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페헤르 선수에게 좀 몰렸던 그 득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분산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이제 득점을 위한 교체 카드를 사용을 했는데요. 창녕 WFC 전반전에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지만 후반전 세트 이제 시모조아야 선수와 그리고 또 남궁예지 선수가 충돌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우선 이 장면 득점 그렇죠. 장면이었죠. 이수빈 선수가 너무나도 프리하게 헤더를 만들어냈어요. 사실 앞쪽에서 같이 좀 뛰어주는 장면이 있었다면은 이수빈 선수가 저렇게 쉽게 헤더를 가져갈 수 없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조금은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장면이 나왔던 창녕입니다. 자, 그리고 기쁨을 나눴던 화천 케이스포 선수들 그리고 왼쪽에서 이만의 페르 페르 중앙 쪽 열어줬어요. 그리고 남궁예지 오른발 슛! 네. 최예슬 잡아줬습니다. 이번에 남궁예지 선수의 슈팅 정확하게 인정을 해주면서 득점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후반전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게 볼을 빼냈고요. 그리고 위재은의 패스 왼쪽에서 이어봤습니다. 오른발 슛! 골! 동점골입니다. 스코어는 1-1입니다. 교체 투입된 신나영 선수의 슈팅으로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골문 구석을 정확하게 가르면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정보람 골키퍼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극장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고요. 그렇죠. 일단은 화천 선수들이 경기장에 이제 경기가 재개된 이후에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 지금 또 나츠 선수가 약간 다쳤던 것으로 보였는데 일단 경기는 계속 진행됐고요. 신나영 선수의 슈팅까지 보였던 장면이죠. 네, 이 부분은 동점골 장면. 신나영 선수가 앞쪽에 최수진 선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또 정확한 슈팅을 통해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최수진 선수가 기습적인 슈팅과 함께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치 선수가 조금은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확인을 했었는데 빙글 돌면서 나나세 박스 안쪽으로 연결. 자, 한번 접어놓고 정보람 펀칭. 이번에는 또 왼쪽 측면에서 중앙에서 위재은이 오른쪽으로 나나세 안쪽으로 접고 들어옵니다. 왼발 슛! 골키퍼 정면입니다. 이번에도 위재은 선수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주면서 나나세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공격 기회. 좋아요! 빠졌어요! 지금 또 화천 케이스포 최수진이 침착하게 볼을 빼냈습니다. 이번에도 나나세 선수의 위재은 선수를 본 공간 패스가 굉장히 좋았는데 최수진 선수가 또 잘 잡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휘슬이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나요? 네, 종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양 팀의 4라운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1-1 화천 케이스포와 창녕 WFC 정말 치열한 혈투를 벌